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간밤 ECB에서는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시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있었던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Key Interest Rates, 핵심 기준금리를 Unchanged,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을 했고요.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The base interest rate, 기본금리는 0%, marginal lending rate, 한계대출금리는 0.25%, 그리고 deposit rate, 예금금리는 -0.5%로 유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 역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기준금리 동결,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스튜디오 알려주세요. 네, 자 ECB에서도 오늘 새벽에 네. 이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금리는 동결을 했고 뭐 아직 뭐 계속 돈을 푸는 정책은 이어갈 것이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사실 이렇게 얘기 나온 배경이 뭐냐면요. 네. 어저께 뱅크 오브 캐나다 중앙은행이 네. 테이퍼링을 공식화했습니다. 아. 어저께 그 뉴스 보고는 이제 깜짝 저는 뭐 이제 시작이구나 선을 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ECB가 끝나면서 지금 뭐 소개해드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돈 풀기 속도는 유지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뭐 백신 전쟁 뭐 이런 것들 다 잘 치르고 있지만 그렇다면 ECB가 다시 열리는 6월 달 무슨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 이게 사실은 이제 그렇죠. 뭐 많은 증시에 지금 영향을 미쳤고요. 캐나다가 지금 최초로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을 공식화한 점이 사실은 어저께 더 전체 증시에 이런 식으로의 파생적인 그런 영향들을 미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많은 중앙은행들이 쫓아갈 것인가. 더군다나 이제 5월 달에는 FOMC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4월 29일 날 열리는 FOMC에서 또 어떤 반응이 나올까가 조금 이제 지금 뭐 달고 오르는 주제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고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뭐 ECB에서도 대응 채권 매입 규모 축소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6월 정에 뭐 결정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 전문에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한 움직임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고 다음 주 이러다 보니까 FOMC가 훨씬 더 중요하겠네요. 중요하죠. 그다음에 어저께 ECB에서 나온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네. 미국 FED와 Fed와 같이 움직이는 것은 뭐 좋게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이 말 갖고도 지금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갑자기 4월달 FOMC와 6월달 ECB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인가가 지금 굉장히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앙은행들의 이 통화 정책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일단 다음 주에 FOMC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되겠다라는 거 다음 주에 한번 고문님과 더 자세하게 체크를 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다음 셀럽의 이야기 또 체크해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간밤에는 또 기후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벌써부터 관련 수혜주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습니다. 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먼저 중국이 미국을 환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다자간 기후협치 프로세스, 즉 파리 기후협약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문장입니다. 우리 중국은 2025년까지 coal consumption, 석탄 소비를 strictly limit,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phase it down,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석탄 소비, 석탄 발전을 줄이면 우리나라 미세먼지도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제 있었던 기후회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고문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네, 기후정상회의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오늘 너무 많았어가지고 뭐 바이든 네. 대통령도 뭐 이 탄소 배출 뭐 절반을 줄이겠다 이야기를 했지만 시진핑 주석도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시면요. 다른 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이런 데는 구체적인 숫자를 냈어요.
시진핑 주석은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단계적으로 축소. 예, 단계적. 아, 그거는 뭐 진짜 대학생들에게 그렇죠. 목표치라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거는 52% 줄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바마 시절보다 두 배나 올라갑니다. 그렇죠. 캐나다나 뭐 일본에 45, 46% 이제 한다 그러고 심지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어요. 화석 연료에 대한 공적 지원을 이제부터 중단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숫자를 냈죠. 또 2030까지 34.4% 이제 내린다 그랬는데 시진핑 주석 이 뭐 두리뭉실 넘어가는 붙은 한 것 때문에 야 이거 뭐 우리 지금 강민정 캐스터가 걱정한 것처럼 황사가 줄어드느냐. 네. 숫자를 내놓으십시오. 숫자를 그렇죠. 내놔야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에 맞춰서 또 움직이고 서로 이 기후는 각국 간의 이 협력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서로 뭐 패를 안 드러내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네요. 우리는 또 옆에 중국 옆에서 이 미세먼지를 다 마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은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네, 최근 인도는 일명 코로나 지옥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인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한 의료인의 트위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전에 WHO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한 의료인의 인도 트위터입니다. Folks urgent. 여러분 긴급합니다 라면서 need nurse or any medic 의료진이나 간호사가 필요하다 라면서요 코로나 환자의 상태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인도에는 병상과 의료용 산소 그리고 의료진까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같이 도움을 요청하는 SNS가 하루에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한 뉴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 자, 인도 이야기입니다. 네. 인도가 최근에 난리랍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거 참 심상치가 않네요. 일단 변종 바이러스가 굉장히 극성을 비우는 듯하고요. 근데 인도 정부가 잘못한 게 있죠. 움부벨라라는 힌두교 대축제를 여는데 마스크 안 쓰고 다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예. 네. 그다음에 뭐 세그의 축제라든가 지금 축제 기간인데 그런 걸 지금 못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지금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지금 직전까지 가 있고요. 현재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의 40%가 인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로 뭐 국제 간 공조를 통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좀 미국이 뭐 29만 명, 3만 명 세계 최고 기록까지 인데 그건 갱신했어요. 31만 네. 명이 나오고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2천 명이 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거기 백신도 1억 3천만 명 지금 맞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야 되는데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인가 이 면역 방역 대책은요 국민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조금의 그런 뭐 좋은 사인이 있다고 급하게 열 게 아니라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더 빨리 우리 코로나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부의 어떤 정책의 잘못이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지금 뭐 의료 시스템의 네. 복귀와 더불어서 현재 방역대책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인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 인도의 상황까지 최양호 고문과 함께 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최양호 고문과 함께 왓츠업 함께 그리고 셀럽 마리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또 인사이트 있는 해석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